뭔가 제가 하는 버스킹 말고 그냥 지나가다가 봤는데 어저 사람 못하네 어저 사람 잘하네 약간 이렇게 볼수 있게 그런 로망이 좀 있습니다 제가. 아유 왜 이렇게 밝아. 네, 그런 로망들이 좀 있어요 제가. 11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뭐 2등 했을 때 저거 제일 마지막 기억이니까 끝나고 회식할 때 저 약간 복면가왕처럼 저 약간 로망이 있어요. 기타 치는 친구 있으면 제주도 같은 데 가서 버스킹하고 거기서 돈 벌어서 돈못 벌면은 서울 다시 못 오는 거고 버스킹해서 돈 벌어서 서울 올라오고 무전 여행 약간 낭만 식당 같은 데 가서 제가 돈은 없지만 노래 한곡 불러드리겠다. 노래 부르고 밥 먹고 밥 얻어먹고 이런 로망이 좀 있어요. 오늘도 약간 그 누가 버스킹 하시길래 저도 랩하는 사람인데 한 곡만 불러도 될까요? 그러고 싶었어. 근데 그거 약간 뭔가 그래도 흉이 나온 사람이 흉이 준수한 사람인데 뭔가 인지도 남용 뭔가 권력 남용 그 사람도 그 사람의 노래를 하고 싶은데 제가 저 해주세요 이러면은 어떻게 또막안 된다고 하겠어. 약간 이 생각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하면서 버스킹 보고 10,000원 냈어요. 10,000원밖에 없어서.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답니다. 아니, 그 남용하는 거잖아, 그거는.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아, 오히려 좋지가 않으라 랩하고 싶은 사람인데 랩하는 사람은 마이크 뺏는 거 아니지. 마이크 뺏기. 뭔가 PTSD. 전화 와서 헷갈렸어. 오늘 몇 시까지 킬 생각이세요? 뭐 생각 없어요. 곧 끄겠죠. 착하다. 또 끌려. 뭐야 이거? 컨셉이에요? 뭐예요? 아 그래서 뭔가 버스킹 하고 싶어. 그냥 가서 노래 몇곡 부르고 돈 벌어야지 그걸로 돌아가는 차비하고. 그래서 오늘 그랬다. 버스킹 저 자주 보러 가거든요. 저 보러 가서 그냥 가만히 보다 와와 그냥 와요. 그래서 앞으로는 현금을 좀 챙겨 다니면 봤으면 돈 내야지. 모자 스컬프터 일걸? 아니면 어떡하지? 맞을걸? 감사합니다. 버스킹 한번 하자. 버스킹. 아, 팬 중에 누가 버스킹 하면 가서 마이크 뺏을 텐데. 누가 좀 해봐요. 제가 주최 못하겠어. 저 부끄럽거든요. 모자 쓰고 선글라스 끼고 마스크 쓰고 그거는 뭔가 어두운 과거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지 않아? 뭔가 걸리면 안될것 같아서. 난 버스킹 하고 싶네. 다른 얘기 할까? 다른 얘기 할까?
단콘하실 생각 있으시죠? 단콘하실 생각 있으십니다. 네, 자, 버스킹 좀 다르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제가 요새 좋게 들은 노래가 있는데 My Way 커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 하고 재밌겠는데? 진짜 재밌겠다. 벌써 재밌네. 전주에 버스킹 조인 있어요. 최애 음식점 요새는 충무 칼국수. 본타투 지금 좀 쭈글쭈글해서 보여줄 수가 없어. 뱀이요. 뱀이어서 뻑큐하면 이제 기분 더 나빠. 재밌겠다. 상상만 해도 재밌네. 우리 헤어지니 대구 저 요새 엄청 자주 갔는데 대구 한두 달에 한 번씩 계속 가는 것 같은데 말릭씨랑 한잔한 그거 맞아요. 거기 진짜 맛있어요. 거기 보쌈 무조건 먹어야 돼요. 보쌈이 말이 안 돼요 그냥. 땡큐. 세로간 타투. 근데 지금 쭈글쭈글해져서 보여주기 좀 그래. 그 타투 해준 친구가 곧 올릴 거예요. 제대로 찍은 거. 이거 아팠는데 진짜. 손등 진짜 아파요. 동대문 안 오세요? 동대문 왜 가요? 보쌈이 더 좋아하는 족발. 그때 다르죠. 저는 싫어하는 음식 거의 없어요. I don't speak Korean. I don't speak English. 새벽 4시에 보쌈이랑 국수? 내가 그때 새벽 4시에 먹었어? 아닐걸요? 오지 마세요, 그럼. 한번 가죠, 뭐. 한번 가죠. 어렵지 않으니까요. 짤 아파트 타투, 여기 이거. 손이 제일 아팠어, 그냥. 못 견뎌, 이거는. 하다가, 나 진짜 엄마한테 이른다, 이러고 있었어. 테이프에, 맞아, 테이프에 가죠. 대구 진짜 두 달에 한 번씩 계속 가요. 대구에 뭐가 좋아요? 찜갈비? 러시아어로 합시다. 러시아, 죄송해요. 저는 중국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손가락이 아파요, 손등이 아파요. 둘다 아파요? 여기 할때 진짜 짜증났고, 여기 할 때. 손가락은, 와, 이건 진짜 찢는 거다. 이거는 그냥 뼈에다 하는 거다. 이 느낌 났어. 이거는 그냥 뼈에 타투하는 거다. 선물 받은 거다 뜯어봤죠. 편지도 다 읽고 다 모아놨어요. 목 타투보다 손이 전더 아팠어요. 얼굴 안 아파요. 부산 올수 없네. 가끔 가지 않나 저? 부산 가끔 가요. 올해도 휴가 가게 되면 부산 가지 않을까? 부산 제주도. 사투리 써주마. 마, 씨발, 밥못 나. 제일 좋아하는 사투리, 부산. 마, 씨발, 마. 한사발이 할래? 팬들이 해준 말 중에 기억나는 말. 요새는. 너 아직 쉴때 아니야, 성현아. 이게 제일 기억에 남네. 마, 씨발, 마. 니 그냥 호박 깨고 내 학교 갔다 올라 있게. 씨발, 마. 땡큐 so much.
뭐 이런 거죠. 제가 알고 있는 거. 뭐예요? 아버지, 돌 굴러가요. 오랜만에 라방 켜고 싶었어요, 그냥. 뭔가, 떠들고 싶었달까? 스토리 태그 가끔 읽는 것 같은데. 거의 많이 읽어요. 근데, 저 스토리 태그에서 막 쓸데없는 거 보내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태그 모아져서 뜨니까 제가 자꾸 읽으니까 이상한 거 쓸데없는 거 태그에서 올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니야. 그냥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은 저한 명한테 그렇게 한 거였지만 저는 다수한테 그렇게 받으면은 제 하루의 기분이 되게 좌지우지 당한답니다. 그래서 잘 아니고요. 디엠도 약간 비슷하긴 하. 여러분한테는 한 명이지만 저한테는 되게 다수거든요. 그래서 기분 좋은 거 보면 당연히 그날 기분이 참 좋아지겠지만 아닌 경우도 좀 있으니까. 오늘 딩고라이브 잘했죠. 열심히 했죠. 눈밑 타투 별로 안 아팠어요. 언제 일본에 와주나요? 올해 한번 갈것 같아요. 요새 관심사. 요새 관심사. 딱히 없어요. 그냥 좋은 노래 만들기. 여의도 한강 딱 DDK 이렇게 영상 보는 것 같으면서. 어우, 좋네요. You changed your name three times. What? 저울 기운이 한쪽밖에 없네. 기사를 읽었군요. 저 기사 인터뷰 진짜 열심히 했는데 읽은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안타깝던데. 전담 오늘 샀어요. 발라리안 새로운 거 나왔다고 샀어요. 운동 요새 안 해요. 중앙대? 중앙대? 나뭐 갔지 않나? 중앙대 갔잖아. 신입생 환영회. 액상 니코틴 많은 거랑 디톡스랑 섞었어요. 입에 가서. Do you think you're gonna do tour this year? Maybe no. 봤지? 사인 봤지? 저다 하고 왔을 텐데. 월드 투어. 불러줘야 가죠. 저 아직 너무 약해요, 약해요. 레슨 한다고 스토리 올렸었는데 안 하는 건가? 받아서 하고 있어요. 똑거리는 맥가이버 손에 뭐가 있으면 안 돼. 뭐냐, 정보. 스컬프터일 거예요. 단콘하면 실내외 어디서 할것 같아? 저는 개인적으로 실외에서 하고 싶어요. 그냥 담배 피면서 하게. 다음 앨범 스포. 언제나 그랬듯 하고 싶은 거 합니다. 국내 투어는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가능성은? 내가 좀더 열심히 해서 좀더잘 된다면? 국내 투어도 가능성이 없는데 뭘 해외 투어를 가려고. 최근에 재밌었던 썰. 그 의자에서 자빠져갖고 의자 부러진 거? 정확히는 의자가 부러져서 의자에서 자빠진 건데. 에.
뭐야? 덧말링님 첫인상 어땠어? 와우, 저 그거 말리경한테 얘기했는데 무섭다고. 형은 형은 진짜 무섭다고. 오, 형이랑 가까워질 줄 꿈에도 몰랐다. 나은이 목에 문신 있는 사람 무섭다 이렇게 얘기했어. 저도 있지만 뭐, 저 그래요. 동마력보다 뭐야? 의자 갖다 버렸죠. 반지나 반지 아니더라도 굿즈 내지. 굿즈 이건 지금 다른 반지인데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다른 반지 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맨날 그 반지 그 나인투식스 유대감 반지 하다가 오늘 정말 오랜만에 다른 반지 했는데 반지 많이 낼 수도 그때 냈던 반지가 재발매될지는 모르겠는데 반지 또낼 수도? 왜냐면 제가 끼는 게 거의 반지밖에 없어서. 아, 배안 고픔. 거울 볼 때마다 무서워요. 어, 저, 저는 제가 그렇게 무섭진 않은데. 그, 몽신 있는 사람들 무섭죠. 비하인드? 쇼미 비하인드? 딱히 뭐 비하인드 얘기할 게 없는데 다 얘기한 거 같은데? 만나면 인사해 대죠. 다들 인사하시잖아요. 다들 인사해요. 윤신은 언제까지 할 생각이야? 그만하고 싶을 때까지? 근데 그것도 뭐 하고 싶으니까 하고 말고 싶으니까 말고 뭐 그런 거죠 뭐. 문신 안 무서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목문신 있는 사람들이 대체로 무섭더라고요. 타투 하고 싶은데 여기 해가지고 여기 Why you sleep so late? 어, not late. 이미 뱀왜 아이저 팀 들어갔나요? 알티 형이 뽑아줬고 저스티스 형이 라이브를 너무 잘해서 로스 형 진짜 무섭죠? 로스 형 모자 벗은 걸 진짜 님들이 봐야 돼요. 진짜 진짜 그게 진짠데. 요즘 취미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변신 하다 최고의 목. 아, 저는 생각보다 목을 엄청 빨리 했어요. 저는 목하고 다시 내려가는 것 같은데. 색깔 문신 뭐냐? 여기 안에 있어요. 안 돼. 페이스 타투 더 하자. 저 많이 혼날 것 같은데. 회사에서 혼날 것 같은데. 눈썹 밀고 눈썹 안에다 타투하는 거 하고 싶어. 근데 그러면 한동안 눈썹이 없잖아. 눈썹이 빨리 자라도. 자기 전에 유튜브 보죠. 얼굴 타투는 더 이상 하지 말아요. 벌써 이러잖아, 벌써. 내가 근데 어떡해. 그냥 안할것 같아, 솔직히. 체력 관리? 안 합니다. 쉬면 체력이죠. 아, 그거랑 이마 여기 라인, 여기다가 이렇게 조그맣게 레터링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 건 있는데, 안 하겠죠. 눈썹 스크래치 있을걸? 있어야 있어. 단콘 제발 넓은 곳에서 화력 무시한. 저는 화력 무시한 적한 번도 없어요. 저는 정말
다투하는 회사에서 뭐래? 아니야, 안 하니까 이렇게 했죠. 인티뷰, 이티뷰. 저는 아직도 개인적으로 확실히 인티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때 너무 제가 쿨했어요. 그 검사할 때. 너무 쿨하게, 극단적으로 하고, 뭐, 그래가지고. 극단적으로 한 게 더 맞는 건가? 아, 모르겠어. 근데, 뭔가, 인팁 계정에서 보면 그냥 저는 인팁인 것 같은데. GBLG 활동 계획 계속 있죠. 짜고 있고. 뭔가 어중간하게 그냥 GBLG입니다. 이렇게 막 나타나는 것보다 제대로 준비하고. 그래도 저희 팀이니까. 저희 애들. 그리고 저희는 음악이 먼저가 아니라 그냥 친구끼리. 그냥 우리 너무 개버러지 같다 해서 나온 게 GBLG니까. 뭔가 음악적인 활동을 딱히 뭐랄까 기대를 안 해도 돼요. 그냥 개버러지예요. 개버러지 친구들이에요. 인팁 만세. 인팁 최고죠. GBRG 곡은 계속 만들고 있어요. 실제로 또 있어요. 있는데 내기 싫어. 어느 날은 말이지? 멍 때릴 때 생각 많이 해요. 사클 노래 좀 많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클 노래 올릴 게 있을지 모르겠네. 저는 근데 요새 그런 거 하고 있어요. 제가 텐타시온 진짜 좋아하거든요. 텐타시온 아세요? 모르시죠? 제가 텐타시온 진짜 좋아하는데요. 잠깐만 기다려봐요. 네, 텐타시온 아세요, 여러분? 이런 거 올릴까 생각 중인데. 아. 마이크 뒤니까 갑자기 부르기 싫다. 갑자기 부르기 싫지? 이런 거 있는데 제가 너무 좋아해서 불러서 그냥 이런 거 올리고 싶달까? 네, Stay Cool 옛날에 했죠. 갑자기 마이크 드니까 갑자기 확 부르기 싫으네. 네, 그 텐타시온 노래 많이 들으세요. 저한테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아티스트랄까 그럴까 쇼. 제가 처음으로 뭔가 와 했던 이 뭘 말하는 거야? 내가 도대체 그냥 와 대단하다 뭐 이 정도가 아니다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어. 그냥 와가 아니다. 아, 그 노래 최고죠. 아유, 머리 다시 길게 기르고 싶지 않아요.
맛있는 건 아무래도 전담이죠. MBT 같은 곡 그거 안 내지 않을까? 사크레 올릴까 그거? 어차피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아 근데 안 낼래. 난 제가 애착이 없으면은 낼 필요가 없잖아. 절절한 감성. 절절한 감성. 절절한 감성. 뭐지 이게 다 근데? 아. 그 선인장 그거 안 쓰는 방에다가 그냥 재떨이 하나 갖다 놨는데 조금씩 쌓이다 그렇게 됐어요. 연초 한두 개면 빈다고 말한 게 아니라 그냥 연초 펴요 저. 연초 피했네. 아 그냥 노래나 부를 왜? 뭐 올려야 될지 모르겠다. 그냥 저는 제가 부르고 싶은 거 불러서 그냥 사크레다 몇 번 올릴 것 같아요. 노래방 곧 가서 불러봐야죠. 미드나잇로. 맛 때문에 피는 건 아니고 실제로 좀 줄였어요. 저 이렇게 오래 킬 생각 없었는데 확장 줄이고 있어요. 지금 3mm까지 줄였어요. 저 사랑 노래 좀 하죠. 저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고 싶은 노래가 그런 노래가 아닐 뿐이지. 저는 일단 쓰고 싶은 거 다 쓰니까 생각보다 많아요. 발라리언 새로 나온 거 색이 조절이 되고요. 액상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얀색이 있다는 게 기분이 좋아서 좀 이따 꺼야 되겠다. 발라리안 맥스 열애 중 여유정, 나 근데 그렇게 잘 부르는 거 아닌데, 진짜. 이제 꺼야죠. 그러고, 들어가야지, 집에.